안녕하세요. 에픽게임스 코리아 최진영입니다. 이번 뉴스인 하이라이트에서는 스케치펩의 에픽게임스 합류, 언리얼 엔진의 최신 버추얼 프로덕션 툴, 언리얼 엔진으로 제작된 페라리 신차, 그리고 커뮤니티에 영감을 주는 다양한 소식과 함께 신규 리소스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스케치펩이 에픽게임스의 제품군으로 합류했습니다. 스케치펩은 웹에서 직접 3D 콘텐츠를 검색, 편집, 구매 및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현재 400만 개의 3D 에셋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케치펩은 앞으로 에픽게임스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독립적인 서비스로 계속 운영되며 언리얼 엔진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 엔진 역시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합류를 통해 이전 30%의 판매 수수료를 12%로 인하여 스케치펩을 이용하는 크리에이터 분들께 더 많은 수익과 가치를 드리고 에픽게임스와 스케치펩은 3D, AR, VR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높이면서 메타버스의 필수적인 크리에이터 에코시스템의 성장을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언리얼 엔진의 새로운 버추얼 프로덕션 툴과 그 툴을 테스트하며 제작한 영상을 소개합니다. 현재 제 뒤에서 재생되고 있는 영상은 에픽게임스와 영화 제작자 단체인 블리트가 현재 프리뷰 버전으로 제공되고 있는 언리얼 엔진 4.27의 최신 인카메라 VFX 툴 세트를 사용하여 모든 씬을 LED 세트에서 4일 만에 촬영한 단편 영화입니다. 기록적인 시간 안에 이 테스트 영상을 촬영했던 방법, 여러분의 실제 프로덕션에 적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미래 영화 제작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앞으로의 몇 주 동안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마켓플레이스에서 샘플 프로젝트로도 공개될 예정이니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에서 등록하시고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 포트나이트에서 페라리 296 GTB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페라리 296 GTB는 2022년 출시 예정인 페라리 최초의 6기통 하이브리드 스포츠카로 이번에 언리얼 엔진을 이용하여 극사실적이고 주행 가능한 자동차를 게임 내에서 최초로 구현했습니다. 페라리는 언리얼 엔진의 얼리 어댑터로 에픽게임스와의 오랜 파트너십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하나의 디지털 차량 에셋을 여러 제작 단계와 분야에 사용하기 위해 고퀄리티와 정확성을 제공하는 언리얼 엔진을 이용하여 버추얼 프로덕션과 온라인 자동차 컴필레이터에 사용했던 페라리 296 GTB의 동일한 에셋을 포트나이트에서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에셋을 여러 곳에 사용하는 특성은 메타버스 구현의 필수 요소로 페라리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에서의 언리얼 엔진의 강력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포트나이트를 방문하셔서 실제와 똑같은 페라리를 직접 운전해 보시고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에서의 언리얼 엔진의 잠재력을 느껴보세요. 7월 중순에 진행되었던 GDC2021을 포함하여 서머 게임 페스트, E3, 더 PC 게이밍 쇼, 더 퓨처 게임즈 쇼, 더 업로드 VR 쇼케이스 등에서 신작들을 포함한 80개 이상의 언리얼 엔진 게임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1인 개발로 시작했던 브라이트 메모리 인피니티, 파이널 판타지 IP로 개발된 모바일 배틀로얄, 파이널 판타지 7 퍼스트 소저 등의 신작과 함께 기존에도 소개되었던 케나 브릿지 오브 스프릿, 사이코노츠 2, 스칼렛 넥서스, 세누아의 전설 헤일블레이드 2 등의 언리얼 엔진 게임들이 행사를 더욱 빛냈습니다. 신작들을 포함한 모든 언리얼 엔진 게임들의 리스트와 트레일러 영상은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으로 탄생한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를 소개합니다. 큰 인기를 누려온 길티 기어는 여러 인기 타이틀로도 유명한 아크 시스템 웍스의 시리즈로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는 시리즈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2D와 3D 셀쉐이드 그래픽을 언리얼 엔진으로 잘 구현했다고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길티 기어 스트라이브는 차세대 콘솔 플레이스테이션 5의 4K에서 60프레임으로 실행하도록 최적화되어 더욱 선명한 그래픽을 감상할 수 있으며 비주얼 혁신뿐만 아니라 시리즈 사상 가장 접근성이 좋고 깊이 있는 격투 시스템도 구현했는데요. 아크 시스템 웍스가 길티 기어 시리즈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의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 개발사인 퍼펙트 스톰이 언리얼 엔진으로 선보인 인공호흡기 VR 시뮬레이션을 소개합니다. 목숨이 오가는 실전의 중압감을 이겨내야 하는 의료진에게 연습의 기회는 굉장히 값집니다.
퍼펙트 스톰이 이 점에 착안하여 신입 간호사들의 실무 투입 기간을 단축시키고자 신입 간호사가 접근하기 어려운 의료기기 중에서도 인공호흡기를 콘텐츠의 주제를 삼았고, 양질의 교육을 시간 제약 없이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VR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료 VR 시뮬레이션에서의 경험이 그대로 실전에서 활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반응과 기기의 작동이 정확하게 구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 같은 사실적인 퀄리티가 중요했는데요. 퍼펙트 스톰이 언리얼 엔진의 강력한 기능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아산 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주목받는 VR 시뮬레이션을 제작할 수 있었는지 언리얼 엔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세요. 언리얼 엔진 마켓플레이스 크리에이터들과의 협력을 통해 언리얼 엔진 커뮤니티 아티스트, 디자이너, 프로그래머가 더 많은 자료들을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엄선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달에는 스타일리시한 숲, 텍스처를 절차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툴, 폴리지 플러그인 등 다양한 컨텐츠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고 다운로드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놓치지 말고 꼭 받아가세요. 매월 무료 콘텐츠는 다음 달 초 무료 콘텐츠가 공개되기 전까지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트위모션 SL 라이브러리의 보트팩 1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필수 3D 모델 컬렉션인 트위모션 보트팩 1은 언리얼 엔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해당 팩에는 22개 유형의 다양한 보트가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언리얼 엔진 크리에이터라면 해당 SF팩을 활용하여 더 쉽고 편리하게 선착장, 바다, 그리고 강풍경을 표현해보세요. 언리얼 엔진의 신규 리소스들을 소개합니다. 언리얼 엔진에서 리얼타임 헤어와 퍼 작업의 프로세스를 살펴보고, 아티스트가 이 기능을 사용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예술적, 기술적 문제를 자세히 다루는 백서, 리얼타임 리얼리즘을 위한 그루밍, 언리얼 엔진을 통한 헤어와 퍼. 교육자분들께서 언리얼 엔진 5 얼렉세스를 향후 교육 과정에 언제 어떻게 통합해야 되는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언리얼 엔진 5 얼렉세스 교육자 가이드. 게임 개발자는 물론 언리얼 엔진으로 매력적인 경험을 제작하기 원하는 모든 크리에이터들에게 도움이 되는 언리얼 온라인 러닝 강좌 3편, 블루프린트 런타임 저장 및 로드하기, 배경 아티스트 툴 심화 과정, 게임 플레이 컴포넌트 세분화. 언리얼 엔진을 이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2용 혼합현실 경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언리얼 온라인 러닝 학습 과정, 언리얼 엔진으로 홀로렌즈 2 혼합현실 제작.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규로 게시된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리얼 엔진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는 언리얼 엔진,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 트위모션, 퀵셀 등 에픽게임스 제품군의 다양한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 앤 하이라이트는 여기까지며, 다음에도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